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재물론 4장입니다. 구작자, 문호, 장어자, 왈, 오문, 제부자, 혼이.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들었다. 무엇을? 우리 선생님, 부자, 우리 선생님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은 불종사 의무하며 또 불치리하며 불위해하며 불희구하며 불연도하나니 했네요. 그래서 그 들은 말 중에서 성인 어떤 사람이 성인은 세속적인 일에 힘쓰지 않고 종사하지 아니하며 힘써서 종사하지 아니하며 또 불치리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또 해로움을 피하지 아니한다. 피는 이 피할 피자하고 같이 씁니다. 피하지 아니하며 또그 도를 억지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그 도를 억지로 인연해서 따르지를 않으니 무위호대 유위하며 유위호대 무위하야 이유호 진구지혜라 하연을 했네요. 무위 이를 위 없을 무 말이 없지만은 또그 말이 있고 또 말이 있지만 또 말이 없어서 그 진구는 세속이지요. 티끌진 떼고 아주 티끌 세상 우리 이 세상은 안 좋은 것이 티끌이 있고 때가 많이 묻은 그런 더러운 좋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 밖에서 논인다고 말을 하는데, 부자는 이위 맹랑지연이었을 선생께서는 일을 아주 맹랑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맹랑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은 이위 묘도지 행야로 하오니 이 안은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말이야말로 말로 아주 영묘한 신묘한 그 도를 행하다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구작자하고 장호자가 나오는데요. 구는 여기 신방변이 붙은 그 구자, 두려워할 구자. 그리고 까치작자죠. 까치가 그 뭔가를 겁이 나서 두려워서 팔짝팔짝팔짝 뛰면서 그 하는 남자 감정 놀라려고 뛰기는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화를 해서 창작한 가공의 한 인물이고요. 또 장호자는 긴장자 오동나무 오자지요. 오동나무가 길다는 건 큰 오동나무입니다. 큰 오동나무처럼 이제 이 돌을 깨달은 인물을 또 우화해서 창작한 그런 가공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는 까치와 오동나무를 가공 인물로 내세워서 서로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세상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동나무, 그큰 오동나무 위에 앉아 있는 까치가 오동나무한테 물어서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까치가 그 오동나무 오장에게 물었죠. 나는 우리 부자 선생님에게 저는 저로 지읍니다. 여기에서 그 어디에서 하는 것. 그래서 부자에게서 들었습니다. 성인은 그 세속 일에 힘쓰는 데에 종사한다. 세속의 일에 종사하지를 아니하며, 그리고 또 이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하며, 나아갈 치자죠. 이익에 나아가지도 아니하며, 또그 해로움을 피하는 것, 피하지도 아니하며, 또그 구하는 것, 어떤 그 돌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돌을 인연해서 억지로도 따르지도 아니하니 아니니 무위 유위 유위 무위 이 말은 말이 없지만 말이 있고 아 그거 참 말하면 몰이나 그 말해야 오가나 이런 식이죠. 말이 없으면 말이 있고 그리고 유위 무위 그러면 그거 말한다고 해서 그거 모르나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걸 못 알아채나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상 아주 좋지 않은 그 티끌 세상, 때 묻은 세상, 더러운 세상 바깥에서 논인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까치가 오동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2위 맹랑지연이 선생님 일을 갖다가 아주 맹랑하다. 맹랑하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 그냥 뭐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 말,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아 2위 로도지 행야하르노니.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나는 이 말이야 말로 이거 지금 앞에서 한 이러한 말이야 말로 아주 그 신묘한 영묘한 도를 갖다가 행한 것, 도를 실천한 것이라고 여기다 생각합니다. 오자는 이위 해약고, 오자는 이위 해약고, 오자, 나의 선생이죠. 나의 그대입니다. 나의 선생께서는, 이것은 그냥 선생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장호자왈, 장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황제지 소청형야 온, 이 구야는 하족이 지질이요. 했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이러한 그 경지는 황제지요. 황제도 듣고, 그 어리둥절할 형이다. 듣고 어리둥절한 말인데 구야는 우리 엄마는 이제 공자 이름이 구지요. 그래서 공구입니다. 니구산에서 태어났다 해서 니구산의 구자를 따서 공구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옳은 말인지 맞는 말인지 저도 뭐잘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자의 이름은 구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공구도 공자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찌 좋게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황제는 요순 이전에 사망 오제의 황제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공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 차여는 여태조 계로다. 이 또 차자 이 차자 또 이 여는 너여자입니다. 너 삼수가 있는 너. 그대는 너무 태자 너무 그걸 갖다 일찍이 헤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속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견란이 구시야 하며 그 다음에 견탄이 구 효자로다. 이 계란을 보고 달걀을 보고 견란 달걀을 보고 또 시야를 구한다는 것은 새벽에 알리는 닭울음 소리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또 탄환을 보고 이제 어떤 짐승을 포획할 때 잡을 때 그 쏘는 거 탄환을 보고 그 올빼미 효자인데요 고기 그 구울자 올빼미를 굽는다는 건 새를 굽는다는 거 탄환을 보고 아직 새도 잡지 않은 탄환만 보고도 그 이제 새 구이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 그런 계기네요. 그래서 너무 속단한다. 너무 일찍이 헤아린다. 계산한다. 그래서 닭을 보고 계란을 보고 닭도 본 것도 아니고 계란을 보고 새벽에 이제 닭이 울음소리를 내서 우리가 새벽잠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벌써 요구를 하고 탄환을 보고 탄환 아직 쏘지도 않은 탄환을 보고 고기 새 고기를 굴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기 되는 것입니다. 여상위여하야 망언지혼이 여이 망으로 청지하도소니. 이 말은 내가 나여자죠. 내가 일찍이 맛볼 상자는 맛보다 시험 삼아서 그대를 위하여 그 망령되다 마음대로 하다 함부로 하다 할 때 마음대로 한번 그 말을 해보시니 그대도 너도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말 그것을 네 듣는 너도 마음대로 그것을 한번 듣기를 바란다. 그러니 해요 어떠한고 그 들어보겠는가 이 말이죠. 방일을 하며 협우주하여 위기문합이요 지기곤론하여 곤론이에 상존하니라. 방일을입니다. 성인은 뭐 생략이 됐지만은 성인은 해와 달을 갖다가 해와 달을 내 개방자들 곁에다 두고 나란히 곁에다 놓아두며 우주를 허리에다가 끼고서 일협자입니다. 끼고서 만물과 이게 이제 입술문자입니다. 입술문 합할합 그러니까 이 아래 입술이 합하는 것 그것을 일체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만물과 일체가 되기를 주문을 하고 또 그 혼돈 골혼은 혼돈이죠. 혼돈한 도에 그것을 둔다 하는 것은 머물러서 하고 얘는 이해상존 종로 종예자에다가 존경할 높일 존자 그래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도 기인과 똑같이 존중을 합니다. 중인 영역 크던 성인이 우돈하사 참 만세이 일성순하시나니 중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중인은
보통 사람 영역은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히 힘쓰는데 성인은 어리석고 둔해서, 둔할 둔자죠? 어리석고 둔해서 만년, 만세는 만년의 세월을 참여하다 합쳐서 그것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또 순수한 그 세계를 이룩하시나니, 만물이 진연연을 이 시로 상온하느니라. 만물, 모든 만물들이 모두 그러한데, 이로써 서로 쌓아온 감싸는 것입니다. 연은 오호지열 생지비 홍야며, 연은 오호지 악사지 비 약상이 부지기자 야리오. 나는 어찌 그 삶을 기뻐할 열자입니다. 말씀 설자에게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 미혹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 나는 어찌, 내 어찌 이그 죽음을 죽는 것을 싫어할 옷자주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이 마치 약상이죠. 젊었을 때 고향을 잃고 또그 고향으로 되돌아갈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여지희는 봉인지 자야르니 진국지시 득지야에 체읍 점검하다가 급기지어 황소하여 여왕동 황상하여 식추한 이후에야 회기 없냐니라. 여지희는 여땅의 희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희는 애땅의 봉인은 국경의 관문직입니다. 관문직. 그래서 애땅의 국경 관문직의 딸이었는데, 진나라가 처음으로 그를 갖다가 얻어왔다는 것은 그 여자를 잡아왔는데, 이때 진나라가 그 여땅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여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했었는데 그 여희가 처음에는 잡아왔을 때는 눈물로 막 적시고 얼마나 슬피 울었든지 억섭을 적시며 울다가 급기야 그 왕의 처소에 이르러서는 왕과 함께 더불어서 왕상은 의리의리한 좋은 침대입니다. 그 좋은 침대를 같이 쓰고 또 먹었네요. 추하는 꼴 먹는 저그 짐승들이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양고기, 이런 고기 등을 먹게 되자 그 후에 처음에 그온 것을 울었던 것을 왜그뭐 이렇게 좋은데 그 잡혀올 때는 이렇게 좋을 줄 몰랐던 거지. 왕 옆에서 대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와봐서 보니,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울었는데, 왕 옆에서, 이런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침상에서 왕한테 대접받아 먹으니까, 그때 처음에 울었던 것을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는 오호지 부사자 불회기시지 기생호리오 하네요. 여는 나는 어찌 내 죽은 자지요. 죽은 사람이 그 처음에 그 살기를 바란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응? 내 어찌 그 죽은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것, 처음에 살기를 바라는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그알수 있겠는가? 몽에 음주자 다니 고급하고 또 몽에 고급자 다니 전렵하나니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그 즐거워했던 사람이 자가 아침 단자죠. 아침이 되면은 울 곡자입니다. 통곡할 곡자 울 그 어제 저녁에 술 먹어서 힘든 것을 또 슬퍼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꿈속에서 그것을 슬피 운 사람, 통곡을 하면서 운 사람이 아침이 되면은 전렵은 사냥하는 것이죠. 사냥엽자입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아침에는 되게 또 깨고 나면은 그 저녁에 꿈에서 막 울었던 사람이 낮에는 반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사냥할 때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이제 사냥하러 나가니 왕기 몽야에 부지기 몽야 하야 몽지 중에 우정기 몽은이라가 교이 후에야 지기 몽야 하나니라. 방금입니다. 방은 막 지금 막 꿈을 꿀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저도 요즘 꿈을 자주 많이 꾸는데, 나이가 드니까 꿈이 더 많아졌어요. 꿈을 꾸는데, 진짜 생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걱정을 하고 하다 보면, 꿈이 깨고 나서, 꿈이구나. 그래서 걱정 안할 때가 많지요. 마음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막 꿈을 꿀 때는 그것을 갖다 꿈인을 알지 못해갖고 꿈속에서 그 꿈을 뭐 이게 어때 해야 되나 하고 점을 칩니다.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이 교자는 깨달을 할때 각자인데 깨닫다 하면 각인데 깨운다 할 때는 교로 읽습니다. 그래서 깬다. 자면서 깨어났다 할 때는 교입니다. 그래서 자면서 꿈에서 깨어난 뒤에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차유 대교 이후에야 지차기 대몽야 은을 이 우자는 자이위교하야 절절 연지지하야 군호와 목호와 하나니 고제라. 예, 또한 차유요. 또한 그큰 꿈을 깨달은 후에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근데야 지차기 대몽야 이것이 큰 꿈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알 터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깨어 있다고 여겨서 이위는 뭐하다
뭐 여기다 생각하다 뭐로 삼다 그것을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절절연이죠. 절절연은 똑똑한 채 하면서 똑똑한 채 하면서 스스로 그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여기서 군호와 목호와 임금이시여 또 하고 하인들아 했네요. 하인들은 뭐 다스리다 부리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인들아 하고 말을 하니 이거는 진실로 참으로 고루하다 고루하다. 에, 구야 여야는 계몽야며 여위 여몽도 역몽야라. 구야는 공자지요. 공구와 또 그대 너였자 그대와 그대도 모두 꿈이고 또 내가 그대에게 꿈꾼다고 말한 것, 그 역시도 꿈이다. 시기 언냐는 기명이 위조개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이렇게 한 말은 그 명칭을 수수께끼라고 한 것이다. 만세 지후에 이 이루대성이 지기해자면 신은 단모우지아니라. 만세대 이후입니다. 뒤에입니다. 만세대는 1세를 30년을 보고 오면은 만세가 되면 30만 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띄워놓고요. 그 해답을 아는 큰 성인을 한번 만난다 하더라도 이는 아침 저녁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성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큰 행복이 되는 것이다. 기사여 약으로 해 변의한데 약이 승하여 불약 승인된 약이 과시하여 아과 비하야 아. 네. 기사는 가령입니다. 가령. 약자는 2인칭으로 그대입니다. 그대와 그대를 이기고 가령 내가 변의네 논쟁이 했네요. 그대와 그 논쟁을 했는데 그대가 나를 이기고 또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은 그대는 과는 참으로 과연 과자인데 이것은 참으로 그대는 참으로 옳고 그러면 나는 참으로 그르단 말인가 그르다 아니란 말인가. 아승 약이요 약이 구로 승인데 아과시하여 이 과비 야야아. 약이 약이 아승 약이죠. 아승 약. 내가
그대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은 나는 참으로, 그러면, 옳고, 그러면 참으로 또 나는 참으로 그러단 말인가. 기혹시야며 기혹비하야. 아, 그러면 혹은 양쪽이 모두 옳거나 아니죠. 아니면 혹은 한쪽이 옳고 또 혹은 한쪽이 그러단 말인가. 기구시야며 기구비야야. 그렇다면 아니면은 그 한쪽이 아니고 양쪽이, 그 함께 구자죠, 양쪽이 모두 옳거나 또 그 양쪽이 모두 그렇거나, 양쪽이 모두 그러단 그런 말인가. 아여 약이 불능상지야인데, 즉 이니 고수기 담암하리니 오수사정지요. 나와 그대가 서로 그 알 수 있지 않다면,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참으로 진실로 그 어두움을 껌껌할 검을 담자 어두울 암자입니다. 어두워서 캄캄한 것, 새카만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그 빠지고 말 것이니 내가 그 누구요 하여금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사동호 약자요 정지인된 기여약으로 동의하니 이 오능정지리요. 이건 사,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대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그것을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니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사동호 아자로 정지인된 기동호 아의하니 오능지지리요. 예,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니 어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사이호 아여 약자로 정지인된 기이호 아여 약의 언이 오능정지리요. 나와 그대 모두와 그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가 모두 다르니 그것을 어찌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사동호아여 약자로 정지인된
이동호 아여 약자의니 오능 정질이요. 나와 그대의 모두와의 그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같으니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연즉 아여 약 여인이 구 불능 상지야로소니 손이 이대 피야야. 그렇다면 나와 그대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그것을 모두 서로 알 수가 없을 것이니 또 다른 사람 피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요? 화성지 상대론 약기 불상대니 화성입니다. 시비를 따지는 것. 화성 시비를 따지는 것. 소리에 시비를 따지는 소리에 그 상대하다 대다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아예 그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화지 이 천예며 인지 이 만연이 소위 궁년이 아니라 화지 이것을 천예는 자연의 도입니다. 자연의 도 조화로운 그 자, 어, 자연의 도입니다. 자연의 도를 조화롭게 하며 끝없는 만연된 것, 끝없는 그 변화의 자신을 그대로 맡기는 것. 이것이 소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수명, 이제 나이 할때 년이죠.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방법입니다. 하위하지 이 천예요 했네요. 그런 도 천예 그 자연의 도지요. 그전 조화로 천예를 좋아한다는 것, 천예를 써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떠한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알시 불시하며 염불련이니라. 네. 세속에서 옳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또 세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천예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약과시하면 즉 시지이호 불시야 영무변이라 했네요. 세속에서 절대적인 그 옳음, 절대적인 참으로죠. 절대적인 옳은 것이 과연 정말 그것이 옳다면은 이 절대적인 옳음이 세속 속에서 옳지 않은 것과 다른 것임은 이 또한 무변이라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연약 과연냐요? 과연냐면 즉 연지 이호 불연냐 역무변이라.
그렇다면 만물제동이죠. 모든 만물은 다 고루하다, 평등하다, 다른 것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정말 그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다고 그 세계 세속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면 이 또한 말할 필요가 없다. 망년망의 하야 진어무경이라. 망년, 나이를 잊어버리고 마음속의 편견을 잊어버려서 그 경계, 무경, 경계 없는 경지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떨친다는 얘기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다. 고로 우자 무경이라. 그러므로 경계가 없는 세계에 맡긴 것입니다.